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플립플롭이라는 개념을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. 평선 블럭에서 이 무브에 DFF, JKFF 이게 있어요. 이 FF가 플립플롭이라는 건데 플립플롭이라는 개념을 펑션 블록화 한 것이에요. 아주 예전에 배웠던 개념이라 아직도 논리 회로에서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인터넷에서 플립플롭이라는 것을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. 정보를 보관하고 유지하는 회로. 이 플립플롭에는 가장 기본적인 이 RS 플립플롭이 있고요. 이 RS 플립플롭에서 다 파생이 되는 거예요. RS 플립플롭은 S는 셋이고 R은 리셋이고요. 이 셋과 리셋의 이 상태에 따라서 이 펄스 클록이 한 번씩 펄스가 변경이 될 때마다 이 Q 값의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. R과 S가 다 0일 때 Q 값은 이전 상태 그대로 가는 거고요. S가 1일 때 Q가 1이 되는 거고, R이 1일 때 Q는 0이 되는 거고, R과 S가 둘다 1일 때는 불가능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. 플립플롭의 종류도 여러 개가 있는데, 저희가 하는 이 D와 JK를 해보겠습니다. 이 D 플립플롭은 이 D 이거의 상태가 펄스에 따라 클록 펄스에 따라 그대로 Q로 넘어가는 것입니다. D가 1이면 펄스가 1이 될때 Q가 1이 되는 거고 D가 0이면 펄스가 올라갔을 때 Q가 0이 되는 것이에요. 그리고 JK 플립플롭 이것은 RS 플립플롭의 이 불능이 되는 요 부분을 개선을 한 것인데요. K가 셋이고 J가 리셋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RS 플립플롭하고 똑같은 그런 동작을 하지만 둘다 1이 됐을 때 Q 값은 반전이 되는 거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. 실제 ABPLC의 RX Logix 5000에서 DFF와 JKFF는 조금 다르게 사용을 합니다. 자, 이 D 플립플롭은 이 클럭이 오프에서 온될때이 D 값이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. Q로. Q는 D가 되는 거고 이 클리어가 1이 될때이 Q는 오프가 되는 것입니다. 이 Q낫은 당연히 Q의 반전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왜 D 플립플롭이냐? 이 설명 그대로입니다. 데이터를 전달하는 것과 딜레이를 의미하는 D 플립플롭이에요. JK 플립플롭은 이 클럭이 오프에서 1이 될때이 Q값이 반전이 되는 거예요. Q가 0일 때 1이 되는 거고, 1일 때 0으로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클리어는 이 클럭에 상관없이 항상 클리어가 1이 되면 Q는 0으로 바뀌는 것입니다. 이 개념 자체가 논리회로에서는 상당히 중요해요. 그래서 따로 펑션을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직접 해보겠습니다. 이 개념 자체는 이 레드에는 없어요. 레드에는 이 펑션이 없습니다. 명령어가 없어요. 그래서 이 펑션 블록과 스트럭처 테스트만 있고요. 사용을 해보겠습니다.
자, 0번을 0으로 놔둬볼게요. 그리고 클럭을 1로 바꾸겠습니다. 그러면 Q는 0이죠. 다시 D를 1로 바꾸고 클럭을 운 하니까 Q가 1로 바뀌었습니다. D 플롭플롭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. 이 클리어를 한번 눌러 볼게요. 클리어가 1이 되니 Q는 0으로 바뀌었고요. 클럭에 상관없이 클리어가 들어가면 항상 0이 됩니다. 이게 D 플롭플롭이고 이것을 레더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똑같은 기능만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니까 레더로도 충분히 만들 수는 있습니다. 단지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이 안 될 뿐이에요. 이 0을 D라고 하고요. 이것을 Q라고 하겠습니다. D, Q. 클리어는 1번으로 하고 클럭은 2번으로 할게요. 클럭을 2번, 클리어를 1번으로. 자, 이렇게 했습니다. D가 1이 됐을 때 클럭이 들어오면 매치가 되고 D가 오프가 됐을 때 클럭이 들어오면 언매치가 됐습니다. 매치가 1이고 언매치가 0이 되는 거죠. 자, 그러면 클리어가 항상 1이 됐을 때 출력은 0으로 꺼져 있게 되죠. 이게 D 플립플롭을 레더로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. 이제 PLC에서 주로 사용하는 거, 레더에서도 주로 사용하는 건데요. 이게 JK 플립플롭이에요. JK 플립플롭은 반전을 사용할 때 많이 쓸 수 있습니다. 미쯔비시에서 쓰는 FF, 그것을 이제 구현을 해줄 건데요. 한번 사용해 볼게요. 자, 펄스가 1이 되니까 Q가 1이 됐고요. 다시 또 1이 되니까 Q가 0이 됐고 펄스가 한번 들어갈 때마다 이 Q 값이 0101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클리어가 1이 됐을 때 펄스는 무관하고요. 항상 Q는 0으로 변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. 이게 JK 플립플롭이고 레더에서, 중요한 건 레더에서 어떻게 쓰는 거죠? 이 레더에서는 FF가 없어요. AB의 조금 단점이라 할 수도 있는데 만들어서 쓰면 되니까 어려운 건 아닙니다.
원펄스가 필요합니다. 태그를 하나 만들게요. 자, 이렇게 하면 됩니다. 한번 보여드릴게요. 한번 온 됐을 때 출력이 온 되고 오프 온 오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. 이것을 좀 보기 편하게 한번 타이머를 줘 볼게요. 1초만 줘보겠습니다. 이렇게 계속 반전이 되는 거예요. 이 개념이 미쯔비시나 LS 일렉트릭 같은 FF 반전 같은 그런 명령어하고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참고하시고요. 만약에 이거를 쓰고 싶지 않다, 이렇게 쓰고 싶지 않다 하면 이 펑션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돼요. 레더하고 응용해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. 이 펑션으로 그러면 이 펑션으로 요것처럼 쓰고 싶으면 펑션 클럭에 15분 말고 16분으로 줄게요. 더블 코일이 걸릴 수 있으니까 아니면은 아까 타이머 요거 이렇게 주겠습니다. 자, 보세요. 이렇게 변화가 되죠? 온, 온, 이게 펄스가 계속 나가고 있는 거예요. 1초마다. 나중에 이 16번을 이 레드에서 어디다가 갖다 쓰면 됩니다. 여기다 한번 갖다 써볼까요? 이렇게 펑션 블록하고 레드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쓰면 돼요. 각각의 언어끼리 어렵지 않습니다. 변수만 같은 걸 갖다 쓰면 되기 때문에. 다음 시간에는 이 스케일이라는 펑션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. 이걸 쓰면 아날로그 값을 처리하는데 상당히 유용합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엔지니어가 되어받는 날이 올 때까지 실력을 키웁시다. 감사합니다.